예,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과정이죠? 모의고사 과정입니다. 준비들 많이 하셨어요? 저야 뭐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뭐 문제 미리 다안 만드니까 여러분들 답안지 보고 이제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한 2회차까지는 만들어져 있고요. 나머지 3회차는 지금 열심히 머릿속에서 궁리 중이에요. 어떤 문제를 낼까? 어떤 문제를 낼까? 또 올해는 개인적으로 또 미는 문제가 또 있고요. 그런 거는 차차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모의고사 5주를 보는데, 저 광화문 앞에 돗자리 깔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 꼼꼼하게 다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양하게 문제 만들어서 폭넓게 문제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이런 걸 찾으시는 시기예요. 찾으시는 시기고. 그리고 또 첨삭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으면 첨삭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내 스스로 내가 뭘 틀리고 어땠는지를 쫙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은 굳이 첨삭 필요 없어요. 왜? 모범 답안 있으니까. 모범 답안 대놓고 내가 뭐 실수했는지를 보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바쁘고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첨삭을 통해서 나름대로 오답 노트를 스스로 못하니까 강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기화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절대 아무리 시험을 못 보고 모의고사를 좀 버렸다 쳐도 그 답안지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아니 뭐 제출을 못해서 제가 첨삭을 못 해드리고 점수를 채점을 안 받았다 해도 버리지 마십시오. 다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나중 되면 그게 시험장 갈때 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니까. 그리고 보관하기 불편하다? 축소복사 하세요. A4용지로 축소복사해서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야지 본인의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문제, 아무리 잘된 풀이 있으면 뭐해? 내게 되어야 되는데, 내게. 암기를 하든, 통으로 암기를 하든. 근데 우리 과목 자체가 통으로 암기해도 될건 아니에요. 실제 통으로 암기해도 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매번 얘기하잖아요. 회계학 돼요. 모르면 외우면 돼. 진짜 건 숫자만 갖고 숫자만 바꿔서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회계학은. 회계학은. 그런 과목 아니면은 통으로 외워서 절대 안 돼요.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잠깐 갖도록 할게요. 네, 오리엔테이션 반드시 합니다. OT는. 왜? 그래야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모의고사는 오늘 6월 9일부터 7월 7일까지 5주간 실시를 합니다. 5주간. 그러면 이제 5번의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거겠죠? 예,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이번 첫 주에는 먼저 OT를 가져요. 약한 20분 내외 정도의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그 다음에 90분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 잠깐의 시간을, 쉬는 시간 드려야 되겠죠? 실제 시험장에서도 몇분 드려요? 20분인가 30분인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풀이를 같이 합니다. 요게 첫 주고, 그러면 둘째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 둘째 주에는 OT가 없겠죠? 2주에서 5주 차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답안지를 받아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기 빨간 봉투도 있죠? 아까 보였죠? 저기다 차곡차곡 쌓아서 짊어지고 내려갑니다. 쟤는 왕복 700km를 왔다 갔다 해요, 답안지가. 아시죠? 집에 갔다 다시 오니까. 그래서 모의고사 첨삭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배포가 되겠죠? 이번 주에 거둔 게. 그러면 그냥 자기 답안지만 갖고 끝내냐? 아니에요. 제가 채점할 때이 첨삭 결과, 즉 여러분들 점수 다 평균을 냅니다. 뭐 개개인별로 안 내요. 개개인별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전체 평균이나 표준편차나 뭐 최고 점수, 최저 점수, 또 문항별 평균 쫙 그런 걸 자료를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더 중요해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실수, 주요 실수 사례를 공유를 합니다. 주요 실수 사례를. 즉, 예를 들어서 답안지를 좀 미흡해서 못 냈다. 이런 분들은, 아,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실수하는구나.
나는 이거 실수하지 않았는데 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어떤 여러분들도 실수를 범하지 말자 해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뭐 몇 번 문제 누가 틀렸는데 이거 아니에요. 네, 걱정 마시고 그렇게 한 다음에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모의고사 풀고요. 다시 풀이를 합니다. 요게 이제 2주부터 5주까지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첨삭은 공식적인 건 1주차부터 4주차까지밖에 안 돼요. 왜? 5주차에 첨삭을 하면 6주차 여러분들이 등원하셔야 되잖아. 네. 학원 오실 거예요? 네.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지금 4회. 자동차 같은 경우는 5회겠죠? 6주 하니까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요. 예, 이제 비공식이 나옵니다. 예, 비공식. 예, 그 다음 답안 작성 시에는 요건 꼭 지켜주세요. 검정색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야기면. 아, 저 청색도 불편해요. 청색 하지만 웬만하면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청색도 이용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청색 볼펜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건 조금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그거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검정색을 해주시고, 절대적으로 쓰면 안 되니까 빨간색은 절대 불가합니다. 채점 안 할 거예요. 왜? 제가 빨간펜 선생님인데 제가 쓴 건지 여러분이 쓴 건지 구분 못 하잖아요. 절대 빨간색은 절대 안 돼요. 네, 절대 안 되고 파란색도 지양.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쓰는 청색이 제가 나눠드린 청색과 좀 다르면은 그나마 좀 첫 주까지는 봐드릴게요. 근데 둘째 주부터는 검정색 이용해 주세요. 예, 그래야지 확연하게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 불이익이라기보다는 피해를 안 받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 점수 잘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해요? 그럼 다 100점 드릴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실력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강사한테 좀 코칭을 받아야 되는데, 강사가 헷갈려서 이게 내가 했나? 아니 이 사람이 원래 쓴 건가? 구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거 좀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답안지 문제 쓰지 마세요. 아니 뭐 알아요. 왜 문제 쓰는지 저는 알아요. 이유를. 왜 쓸까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니까. 문제라도 쓰자. 하지 마세요. 잉크 안 깝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고민을 하세요. 고민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세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불멍도 있고 물멍도 있고 완전히 멍 때린다고. 네. 문멍 하세요. 문제 멍 하세요. 누가 알아요? 보다 보면 보이는지. 네. 문제 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1번 뭐 문제나 1번이라고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 가도. 네. 그래서 문제는 쓰지 말되 표시는 꼭 하셔라. 그 다음에 최대한 순서에 맞춰서 작성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선생님 제가 중간에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예, 넘기세요. 어떻게? 100점만큼. 내가 10점짜리 모른다? 한 페이지 넘기세요. 그래서 최대한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순서 안 맞췄다고 저 채점 안 하는 거 아니야. 다 찾아가면서 합니다. 아, 심지어 1번 문제 풀다가 뒷내용이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찾아가요. 채점한 거 다시 긋고 다시 추가 채점해서 점수 다 표시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네.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좀 잘 보이려면 순서에 맞춰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맞춰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저기 답안지가 뜯을 수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에 찍힙니다. 스탬프로 찍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장에서 답안지 부족하면 손들면 줘요. 예. 그러면 딱 손드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난 떨어졌다. 예. 10페이지 넘기게 뭐 있어요? 응? 10페이지 넘긴다는 얘기는 앞에 여러분들이 뭔가 X를 막 걸을 거예요. 막 몇 페이지를. 예. 그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쓰십시오. 효율적으로. 90분에 10페이지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글씨가 상대방이 알아볼 수 있는 수준. 답안지는 여러분 보기 한 게 아닙니다. 채점자를 보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글씨에. 그러신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4시간 시험 보잖아요. 나중 되면 4교시 되면 손목이 나갑니다. 손목이 나가.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과수의 그 치과
의사분이 8분이 계시대요, 국가소에. 근데 이제 그분이 국가소에 오니까 소득이 자기네 친구들 중에 4분의 1이래. 4분의 1. 예, 자기 월급이요. 그러면서 뭐 왜 임상을 안 가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뭐 임상 가게 되면은 뭐 손목이 나갈 때까지 뭐 계속 하겠죠. 이런 얘기 하는데 의사들도 그래. 돈 벌기 위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한대요. 예?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하잖아요. 정말 나중에 4교시 되면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파서 가끔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보면은 인증샷 올리는 분도 있어요. 막 파스 붙이고. 예. 아니면 볼펜 막 빈 볼펜 쫙. 아, 돈도 많아. 저 같은 볼펜 10만 사겠다. 예. 볼펜이 막 쫙 늘려있어. 예. 볼펜 10만 사도 돼요. 근데 자, 정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시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간 배분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문구 쓸 시간에 한 글자 더 쓰세요. 답안을. 시간 배분하는 것도 실력이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실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강사들이 일부러 난이도를 높이고 일부러 시간 부족하게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약술은 여러분들 못할 수 있어요. 약술은. 예. 풀이는 제가 풀면은 30분 내에 풀 문제들이에요. 아니 당연히 냈으니까 풀겠지. 아니요. 함정을 피하기 때문에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딱 물어보는 것만 딱딱딱. 정말 인간적으로 못 풀 문제는 제가 얘기해요. 아, 이건 이번 주차는 이거 시간 내에 못 풀 가능성 큽니다. 얘기를 해요. 저도 문제 내고 체크하고 제가 풀어보거든. 제가 풀어봤을 때 빡빡하다 싶으면 여러분은 절대 부족하고 제가 널널해야지 여러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시간은 좀 잘 지킬 수, 배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보면 모의고사 자체도 이런 시간 배분 문항에 따른 어떤 그런 것도 연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한번 겪어보세요. 그럼 느낄 겁니다. 그리고 답안 제출은요, 풀이 끝나고 하세요. 그리고 개별 점사.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란 펜을 나눠 드릴 건데, 왜 나눠 드리냐? 스스로 첨삭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네. 사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편하고 싶어서. 사심. 두 번째, 아까 말했죠. 오답노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첨삭 안 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여러분 답안지를 가지고 같이 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상 답안, 모범 답안 놓고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도 블랭크 쳐 있거든요. 빈칸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쓴 답안지를 보고 강사는 저렇게 풀었는데 난 이렇게 풀었다. 여러분들 한번 느끼고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 답안지를 수거해 가서 제가 첨삭을 한 다음에 그 답안지를 배포하고 같이 풀면 더 좋아요. 같이 풀면 가장 이상적이야.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 고안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풀이할 때 여러분 답안지를 가지고 같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시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 내가 이거 틀렸네. 틀렸네 머릿속에 그리는 거하고 내 눈앞에 틀린 게 보이는 거랑은 조금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사심도 있지만. 사심은 대신 그래도 펜 드리잖아요. 네? 펜 드리잖아요. 네. 저도 이거 짊어지고 온 겁니다. 얘도 700km 뛰네요. 네. 서울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네요. 네. 제가 다 갖고 다니는 녀석들은 웬만하면 다 700km씩 왔다 갔다 하는 녀석들입니다.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차 첨삭. 이제 여기 말했죠. 앞에 공식적인 건 앞에 거고 5주차 첨삭을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난 선생님 비용 냈는데 5주차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해드릴 거예요. 단 비공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아 선생님 저기 책임근제 김땡땡 강사분은 5주차 첨삭 해준다는데 선생님은 안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건 그 선생님 마음이시고 학원 공식으로는 4주입니다. 근데 저는 5주차 해드릴 거예요. 이건 제 선택이니까 해주시고
단 5주차 답안지는 제출할 때 상단에 이메일을 주셔야 돼. 이메일 주소를. 그래야지 제가 첨삭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안 오실 거 아니에요. 메일로 회신해 드릴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했는데 요즘은 제가 안 해요. 학원에 전달해 드립니다. 학원에 일괄적으로 보통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해드려도 돼요. 대신에 수험번호 기재하세요. 저도 뭔가 얻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해드리는 대신에 수험번호 기재를 좀 해주시면 또 누가 압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수험번호에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은 학원을 통해서 뭐라도 드릴지. 여러분들 선택인데 제대로 받으려면 해주시면 또 결과가 좋으면 뭔가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안 하신 분들은 말짱 도루묵이고 아 난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쓰지 마세요. 붙을 것 같아요. 쓰세요. 그러면 선물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뭐 쓰지 쓴 커피 한 잔 쿠폰이랄지 뭐 기프트 쿠폰이랄지 갈지 누가 알아요? 또 이제 기대감을 해놓고 마지막 주까지 가야지 또 그때 발표를 해야지 좀 뭔가 이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그날 본인들은 점심 식사하고 나서 본인 답안지는 다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저는 뭘 할 건다? 스캔할 겁니다. 학원 스캐너를 통해서 제가 스캔한 다음에 그 스캔본을 저는 갖고 가요. 스캔본을 갖고 가서 저희 사무실에서 다 출력해 가지고 첨삭하고 다 스캔해서 배포할 겁니다. 답안지 자체는 여러분들이 제출했다가 다시 가져가시면 돼요. 왜? 어차피 저 오후에 또 차량 강의 때문에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받으시면 되고 제가 7월 12일까지는 회신해 드릴 거예요. 7월 12일까지는 10일까지 해드릴 거예요. 12일, 13일 맞나요? 7일 해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13일인가 14일이 마지막 강의예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마지막 주에만 했거든요. 마지막 주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1, 2주차는 빼고 3주, 4주, 5주 세 번 시간은 3시, 4시, 6시, 7시. 저도 이것 때문에 3주부터는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해요. 3시, 4시 어떻게 돼요? 가능해요. 왜? 여러분들 의학 제가 알기로 30분이면 풀고 나오신 분도 꽤 많아요. 의학 30분이면 풀고 나오신 분도 꽤 많아요. 그 의학 선생님 보통 4시 정도부터 이제 풀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대. 그럼 저는 요 시간대 뭐 하냐? 옆반에서 모의고사 감독해요. 모의고사 문제 나눠드리고 요 시간 남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모의고사 풀 때 나와서 상담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3시, 4시, 6시, 7시. 이때는 미리 명단을 받을 건데 다음 주에 사무실을 통해서 받을 거예요. 다음 주에. 그리고 올 때는 반드시 3주차부터니까 적어도 1, 2주차 답안지 갖고 계시죠. 본인 답안지를 갖고 오십시오. 왜 가지고 와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 얼굴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든 뭐 저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름, 얼굴 매칭 안 시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매칭 안 시켜요.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답안지를 보면 알아. 한 2회차 분 답안지를 보면 2회차 이상의 답안지를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가 어떤 부분이 현재 약하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저기 한강에 가서 바늘찾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본인 답안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지 그 답안지를 보고 제가 나름대로 현재 상태가 어떤 것 같다. 그래서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를 좀 하세요라고 코칭을 좀 1대1 코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체 다 못 해드릴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시간에 많이 해봤자 한 4분 정도? 그러면 뭐 많아봤자 7, 8분. 그래서 10분 내외죠? 그럼 3주 해봤자 30명 내외예요. 이것도 미리 다음 주에 선착순이니까 딱 빈 공간 용지 만들어서 이름 쓰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 4명 정도 차면은 더 못 받습니다. 4명 정도 차면은 더 못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 개인 면담을 제가 추가를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벤트니까 이용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답안 작성할 때 저 시험 잠깐 쳐보세요. 한 장만 줘보세요. 아니면 그냥 주시든지. 여러분들 어차피 학원은 이게
그 답안지가 낱개로 뜯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순서 맞춰 쓰는 거 별로 불편함 없을 겁니다. 나중에 뜯어갖고 스탬플로 찍으면 되는데 절대 스탬플로는 여기 하나만 찍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온다는 관계 없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왼쪽 상단에만 찍으십시오. 뭐 열심히 하나 둘 세 개 찍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찍죠. 열심히 빼야 돼. 열심히 빼야 돼. 왜? 제가 문항별로 채점하거든요. 문항별로? 그럼 어떻게 돼요? 접어서 접은단 말이에요. 1번 문항 다 채점하고 2번 문항 채점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 군데 찍잖아요? 그럼 못 넘겨. 얘만 이상하게 차지해요. 여러분들 거 뭐하노 이만큼씩 돼요. 네, 그래서 상단에 한쪽만 찍으십시오. 넘겨서 접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는 지켜주시고 또 하나, 이름은 한 군데만 쓰세요. 첫 페이지 빼놓고 이름 쓰지 마세요. 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아, 최악이다. 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칭을 안 시키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딱 내리에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선입견이 생겨. 아, 이 친구가 왜 이러지? 네.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점수 더 드린다고 해서 합격하면 제가 다 100점 드린다고요. 근데 최대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강사한테 객관적으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제가 문항별로 채점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람별로 채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렇다 제가 막 좋았다 나쁘다 하루에도 막 몇 번씩 하는 건 아니고 예. 컨디션에 따라 술 먹고도 채점해봤거든요. 몇 년 전에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회사 다닐 때다 보니까 야간 오후 시간밖에 안 되죠. 그리고 티 안 내야 되니까 심지어 제가 외근 나갈 때 둘러 메고 나가기도 했어요. 몰래.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 컨디션이 좋을 때하고 컨디션이 나쁠 때,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점수가 똑같을까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별로 하면 그나마 적어도 그 문항에서는 편차를 줄이잖아요. 네. 아무리 채점표를 만들어 놓고 대입시킨다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차가 생겨. 네. 그걸 최소로 줄이게 한 거니까 이름은 웬만하면 다음 주부터는 다 쓰지 마세요. 첫 페이지만 쓰세요. 처음에는 좀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1번 문항만 지나가도 누구 건지 몰라요. 나중에 되면 알아요. 글씨체 보거나 타입 보면 누군지 알아요. 그건 한 4, 5주 지나가면 알아. 근데 이때는 이미 텄고 이미 그런 게 지났으니까 그 정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